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2조의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가나와 독일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녁 8시 23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검은색 유니폼의 독일,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가나입니다. 스쿼드를 보면요. 형제가 지금 같이 출전을 하고 있죠? 네, 양 국가가 나올 때 이 보아탱 형제 얼굴을 양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주는 모습인데 네. 제롬 보아탱, 케빈 프린스 보아탱 형제 관계입니다. 네, 가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킹슨 골키퍼, 사르페이, 기안, 존 판실, 멘사, 아난, 조너선 멘사, 타고의 아예우, 아사모아, 그리고 케빈 프린스 보아탱이 나왔습니다. 양팀 주장이 이제 경기 공격 방향을 정하겠고요. 독일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노이어 골키퍼, 프리드리히, 케디라, 슈바인스타이거, 위질, 포돌스키, 뮬러, 람, 메르테사커, 카카우, 그리고 제롬 보아탱이 나왔네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그 개최 대륙에서 우승팀 나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빠졌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돌면서 카카우. 카카우. 네. 그대로 흘러갔어요. 아무도 거치지 않고 카카우가 잡아서 오른쪽 측면에서 슈팅한 것.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메르테사커 주고 돕니다만 빼앗는 가나. 케빈 프린스 보아탱 앞으로 아, 연결 잘 됐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노이어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가나 선수들이 공을 잡고 돌릴 때요. 자신감이 상당히 좋네요. 케빈 프린스 보아탱이 기안에게 줬는데 에시앙도 합류 못했죠. 문타리도 지금 좋지 않죠. 앞쪽으로 밀러가 찔러줬어. 왼발 네. 슛. 포돌스키 역시 왼발에 걸리는군요. 네. 포돌스키 지금 왼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포돌스키가 충분히 갖고 있고요. 네. 아 빠지네요. 자 왼쪽에서 땅볼로 네.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조너선 멘사 킹슨 골키퍼가 반사적으로 잘 막아냈는데요. 포돌스키 네. 크로스 올린 것 걷어낸다는 게요. 발 방향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골대 쪽을 향했어요. 아예우 아사모아 왼쪽 측면 아예우에게 뚫렸습니다. 빠졌어요. 옆으로 내주고 아 기안이 아, 예. 잘못 맞췄네요. 뒤에서 아무래도 수비가 지금 압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급했습니다. 좀 이 패스 한번 보세요. 빠져들어갈 때 두세 명을 완벽하게 제쳐버리는데요. 네. 여기서 기안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뒤에서 슈바인스타이거가 들어왔습니다. 공격적이죠. 수비는 조금 헐겁더라도 공적으로 나서는데 빠지네요. 네, 좋습니다. 열리죠. 자, 아사모아가 잡습니다. 기안 달려 들어가고요. 가운데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이 가나 지금 상당히 역습 무섭네요. 독일 이 아프리카 팀들이 또 이제 초반에 몰아치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합니다. 필립 람 가슴으로 떨궈놓고 옆쪽에는 밀러가 뛰어갑니다. 앞쪽에는 카카우. 카카우를 보고 주고받고 람입니다. 람 중앙 돌파 슈팅 하나 못하고 아 여기서 넘어지고 크로스를 했습니다만 네.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서 코너킥. 람이 슈팅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면 밀고 들어갔을 때요 좀 빠졌죠 어깨가. 여기서 한번 아, 네. 네. 앞쪽에 이제 각도가 좀 없었다라고 판단한 건데 좀 아쉽네요. 한 번에 길게 넘어온 공. 끊어지네요. 메르테사커. 빠집니다. 네. 기안입니다. 기안. 열렸죠. 내줬고요. 아예우. 아예우.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노이어 골키퍼. 이거 균형치 무너지면 상당히 난타전까지 갈 수 있는 경기예요. 네. 사르페이. 아 독일 뺏어냈습니다. 카카오. 빠졌어요. 위질. 위질. 옵션입니다. 왼발 슛. 막아냈습니다. 킹스 골키퍼 막아냅니다. 선발. 아, 양 팀이 결정적인 거 하나씩 놓치는데요. 외질이 이걸 놓치는군요. 아. 외질. 완벽하게 옵사이드 트랩 무너뜨렸는데 결정적인 찬스. 아, 외질. 왼발. 바깥쪽을 보고선 찾는데 킹슨 골키퍼가 예측을 잘했어요. 코너킥 독일은 3개 가나 1개입니다. 가나의 코너킥 헤딩. 람이 가슴으로 막아냈습니다. 람이 막았네요. 기안. 기안의 백헤딩 방향 바꿨는데 네. 거기 마침 이 람이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거기 람이 서 있네요. 양팀 지금 상당히 결정적인 기회 만들어 가네요. 뮬러 그냥 슬금슬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네. 네.
케디라 슛! 카카오였는데요. 일단 이 독일이 전적으로 이렇게 선수들의 움직임, 치고 움직이면서 간결하게 해주고 슈팅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케빈 프리스 보아탱 오른쪽으로 옵니다. 네. 오른쪽으로 아예우 오른쪽 측면에서 앞에 보아탱을 두고 아, 제껴내고 예, 열렸어요. 오른발로 올려주고 헤딩! 아, 머리에 네. 갖다 잘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예우가 지금 보아탱을 제쳐내고 보아탱에게 줬어요. 보아탱을 제쳐내고 보아탱에게 잘라 들어왔던 네. 보아탱인데 동생을 제쳐가지고 형한테 크로스를 줬네요. 네. 좋네. 그렇죠. 외부 감독 슈바인슈타이거 오른발로 프리킥 준비합니다. 슈바인슈타이거 문전 쪽으로 올려주고요. 들어가면서 헤딩! 걸렸어요. 네. 와, 잘 막아냈습니다. 킹스코어 기파 그대로 흘려줬었는데 걸렸죠. 외질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앤서니 아얀. 아, 독일이 이걸 또 살리지 못하는데 흘려줬죠? 킹슨이 예측하고 잘 막아줬고 옆쪽으로 해줬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본 모습 안 맞았어요. 자, 코너킥 올라오고요. 헤딩으로 높이 떴습니다.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뒤로 힐 패스한 것 걷어내는 가나입니다. 다시 나오네요. 헤딩 뒤로 쳐진 볼 킹슨 골키퍼의 손에 맞지 않고 지나쳐갔고요. 가나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네, 빠지네 빠지네. 1대1 걸렸어. 골키퍼 망아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아, 네. 한 번에 넘어가는 롱패스. 아사모아에게 이 독일 오늘 여기서 패하면 무너집니다. 네, 이것도 정확하게 맞지를 않았군요. 이 스피드를 달고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갔어도 되네. 네. 노이어 골키퍼 선거 잡아줬어요. 네. 필립 람 뮬러 옆쪽으로 내주고요. 열렸죠. 외질! 골! 외질입니다. 외질! 독일의 선취골! 1대1 앞서 나가는 독일입니다. 아, 외질의 환상적인 왼발에 걸렸네요. 결국 외질이 넣어주는군요. 저 지금 외질. 무리하게 박스 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박스 쪽 밀집 수비에서 벗어나 있던 외질에게 줬고요. 왼발 뭐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네요. 네. 외질 동료 선수들이 와서 아 이거 지금 승리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강팀의 면모인데 네. 아예우 바로 이제 공격을 하죠. 헤딩! 네. 보아청이 다리에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아 프린스 타고에 바로 반격하는 가나입니다. 이제 찍었죠. 네, 코너킥이죠. 제롬 보아탱의 왼 발목에 맞고 나갔습니다. 문타리가 준비하네요. 문타리 타고에를 바꿔주는군요. 네. 타고에를 빼주고 설리 문타리가 들어갑니다. 그 위치 그대로 바꿔주는 거죠. 이 문타리 선수가 약간 공격적으로 아이유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연결이 되고요. 기아의 빠졌다. 발 맞고 굴절됩니다. 라미 막아냈습니다. 라미. 아예우. 이거 완벽하게 열렸는데요. 네, 기가 막히게 빼줬죠. 힐 패스. 라미 이거 예측을 잘하고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중앙 쪽으로. 오늘 필립 람은 두 골을 넣은 거나 다름이 없네요. 아까 네. 그 헤딩도 하나 막아냈고. 어떤 선수가 빠졌냐. 토마스 뮬러를 빼줬습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한데 하나가 줄어들면 마이너스 3이고 가나는 하나가 줄어들면 0입니다. 네. 슛! 킹스 골키퍼 막아냅니다. 헤딩으로 연결 잡아내는 킹스 골키퍼. 그래서 이 두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슈팅 장면 나오는데 네. 독일과 가나 경기에서 이대로 지금 독일이 1대0으로 끝나고 네. 또 호주와 세르비아에서 지금 뭐 얘기를 하나요? 좀 상대 좀 동시간에 열리는 경기가 어떻게 됐다? 네. 한 골의 여유냐 두 골의 여유냐? 제롬 보아탱을 빼주는군요. 마르셀 얀센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마르셀 얀센 190cm의 장신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수비를 한 골 리드한 상태에서 아사모아 넘어졌습니다. 외질 오늘 선취골의 주인공 외질 네. 카카오 쪽 미리 나와서 걷어내는 킹슨 골키퍼. 이제 가나가 급해지다 보니까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좀 열버지네요. 케빈 프린스 보아탱 가나 앞쪽으로 왼발로 찍어 차주는데 옵사이드 아닙니다. 네. 노이어 골키퍼 일단 걷어냈고 뒤쪽에서 달려오던 위험했죠. 가나 네 발을 들었어요. 반칙이죠. 아, 뭐 정말 좋은 패스네요. 라인 완전히 벗어났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반칙이 났군요.
문타리의 반칙입니다. 문타리의 반칙. 독일은 슈바인스타이거를 빼주고 토니 크루스가 들어갑니다. 토니 크루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에게도 상당히 낯익은 선수죠. 우리나라에서 17세 월드컵을 할 때 독일을 이끌었던 선수고 네. 좀 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재능인데요. 좀 약간 근육이 올라와 버린 것 같아요. 슈바인스타이거가요. 네. 야, 보아탱이 잡습니다. 보아탱. 조금 지체하는데요. 다시 한번 왼발 슛 하지 않고 왼발 슛 뜹니다. 문타리. 문타리의 왼발 슈팅. 여기서 만약에 독일 팬들 필드골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골을 넣지 못했고요. 끝나네요. 주심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외질 이 선수가 넣은 한 방으로 독일이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독일은 뭐 확정이고요. 네. 승리 호주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독일 1위, 가나 2위. 네. 호주와 세르비아는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